보통 발목뿐만 아니라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. 발목에 소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. 연골끼리 부딪힐 때 윤활액이 없어 나는 소리도 있고 발목을 접질른 후 발목 주변 인대나 힘줄 같은 구조물이 원위치 되지 않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. 특별한 외상 없이 또한 통증 없이 소리만 뚝뚝 난다면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소리가 날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발목을 자주 삐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면 만성 발목인대 파열 혹은 불안정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. 발목인대 파열이 한두 번 정도 발생한 것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삐면서 소리가 난다면 뼈조각이 생성됐거나 발목 연골 손상 같은 것이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이럴 경우 정밀 검사 및 전문의 진료 후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발목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에서도 소리가 나는 경우는 흔합니다. 딱히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 불편감이나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빨리 정형외과를 찾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.